대한민국 실제 쿠데타 썰 기준포 3포 쏴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3대장 썰 아껴 먹을랬는데 흥분돼서 두 번째 썰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작년에 대대 훈련 중에 있었던 썰이죠. 그 훈련은 대대가 주둔지를 옮기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는 탑, 브라본 미드, 찬이는 바텀, 본부는 정글, 이런 식으로 옮겨서 이것저것 서로 바꿔서 해보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원래는 두 개의 포대가 같은 곳으로 움직이는 일이 거의 없었죠. 같이 움직여도 본부 포대 정도나 같이 움직였지. 하지만 그날은 AC와 B, HQ 이렇게 두 개씩 포대가 묶여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예정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마쳤는데, 주둔지에 군장을 내리고 통신도 개통하고 주변 정찰도 하고 취사 준비도 하고 참 분주했죠. 두 개의 포대가 같이 움직여서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둔지 내에 준비를 마치고 대대에 보고 후 잠시 쉬고 있던 중 대대에서 복귀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은 하루 뒤에 다시 움직이는 것이 맞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하루 더 빨리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포대장님은 일단은 뭐 정찰 나간 인원들이 있으니까 그 인원들 오기 전까지 빠르게 복귀 준비한다 라고 하셨고, 저희는 와, 개꿀이다. 오늘은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보려고 한 거였구나 라고 크크크크 생각하며 두개 포대 인원들의 군장과 생활 물자 그리고 훈련 물자를 30분 만에 모두 적재한 뒤 이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근데 일부 인원들과 정찰을 마치고 돌아온 3포대장이 이 상황을 보더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고, 1포대장은 대대에서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은 3포대장은 다시 군장 올려 이 하면서 소리를 쳤고, 저희는 뇌정지가 왔습니다. 복귀하라는 보이지 않는 대대의 명령과 눈에 보이는 최고짬 포대장 작전장교보다 짬이 훨씬 높았습니다. 군장 올려의 명령이 부딪혀서 머리로는 복귀가 맞지를 생각하지만 성격이 더러운 삼포대장의 지랄을 생각하니 다시 군장을 올려야 하나 생각이 들었죠. 말이 안 되는 고민이었지만 그 정도로 성격이 지랄 맞았습니다. 보통 지랄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삼포대장 짬은 사단 내 대위 중에 최고였고, 또 대위에서 소령을 달지 못해 전역이 확전된 상태였으며 대대에서도 불만이 많아 막 나가는 간부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삼포대장과 저희 포대장은 대대에 전화를 했고, 저희는 밥을 먹고 복귀하니 다시 물자를 올리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결국 물자를 올리고 밥을 먹었죠. 이때 삼포대장 생각을 눈치챘어야 되는데, 그런데 삼포대장은 밥을 먹고도 대기 명령만 내릴 뿐 복귀 준비를 시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포대장님께 여쭤보자 포대장님도 나도 몰라 하면서 기다려보자 라는 말만 하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흘러 19시가 다 되었고 포대장님이 분대장들을 모았습니다. 포대장, 김상병, 수송 분대장, 저외두 명의 전포 분대장이 모여 있었고, 포대장이 야, 우리 잘못하면 엿되겠다 이거. 삼포대장님이 대대 명령을 안 듣는데? 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날따라 왜인지 기분이 좋지 않았던 삼포대장은 1차 복귀 명령을 식사한다는 이유로 미뤘고, 식사를 하고 늦은 시간이라도 복귀 출발 보고가 없자 대대에서 전화해 와가지고 복귀 안 하냐? 라고 하니까, 안 합니다. 야간이라 이동 중에 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포대장이 저렇게 나오니 대대에서는, 야, 이 X들아, 너네 이거 구태타야! 당장 복귀 안 해! 하면서 화를 냈고, 저희 포대장님은 이러다가 엿되겠다 싶어서, 야, 1포대만 복귀해야 되는 건지, 우리도 같이 있어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 저희를 소집한 거였죠. 포대장은 중립을 둘 테니, 다섯 명의 분대장이 복귀와 잔류 투표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뭐 분대장한테 이런 걸 물어봐? 장교들이 알아서 지시하고 알아서 해야지. 이거 뭐 애들한테 물어보고 있어, 장교가. 야이씨. 뭐 선택장에 있어? 그렇게 저희는 투표를 했고, 복귀 두 명, 기행분대와 수송분대, 잔류 세 명, 점포 세 명이 나와서 그대로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패닉이 왔죠. 갑자기, 야, 우리 다 엿됐다. 화포랑 개인화기로 무장하고 있는 두개 포대가 명령에 불복하면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냐며 니들 생각이 있냐고, 안 된다면서 노발대발하는 포대장에게 돌아가야 됩니다를 애타게 외치는 김상병, 아무 말안 하고 있는 포대장, 넋이 나가 웃고 있는 수송 분대장,
마음이 흔들리는 점포 분대장들. 생활관에서 이 소식을 전달받고 난리를 치면서 복귀해야 한다며 다시 투표해달라는 후임들. 그런 후임들 옆에서 해탈한 삼포대. 너네라도 돌아가는 삼포대 분대장들과 개소리 말려며 같이 가야 된다고 삼포대 분대장들과의 말싸움. 정말 개판이 됐습니다. 뭐 전쟁이 실제 전쟁 난 거야? 뭐야 이거 왜 이래? 그 개판을 지켜보던 포대장은 1포대 전원 복귀 준비해. 우리는 돌아간다. 라면서 마치 위화도의 이성계 장군처럼 비장하게 말씀하셨고 저희는 일사불란하게 복귀를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포대장이 아니 왜 짐 싸고 난리야 하면서 난리를 쳤지만 저희 포대장은 이미 3포대장의 명령을 어겼고 곧 전역한다는 생각 때문에 말리지 마십시오. 저희는 복귀할 겁니다. 말리시면은 제압하고 갑니다. 라는 말과 함께 빠르게 막사를 탈출해 대대에 전화를 걸어 1포대장입니다. 현시간으로 1포대 대대로 복귀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함께 바로 복귀했죠. 대대로 복귀하자. 주둔지 앞에 간부들이 나와서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면서 추궁했고 저희 포대장은 명언을 날립니다. 3포대는 명령을 불복종했고 그들은 화포와 소총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쿠데타입니다. 강하게 조치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였지만 진짜 쿠데타로 보고할 수 없었던 대대에선 현재 후발대로 복귀하기로 한 3포대가 밤안개로 인해 내일 복귀한다라는 보고로 바꾼 채 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당연히 다음날 복귀한 3포대 모든 분대는 빨간 스티커 2개와 분대장들의 진술서 진술서를 토대로 3포대장은 이번 연도에 전역이니 경고장을 받고 시간이 흘러 쓸쓸하게 전역했고 3포반장 역시 경고장을 받았으며 그리고 대대에서 완전히 눈 밖으로 난 포대로 찍혀서 우수포대와 대대 모범병사 용사는 고사하고 포상 휴가도 많이 못 받는 불운의 극혐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포대장님께 왜 투표를 하셨냐니까 복귀 명령을 내리고 싶은데 생각도 못한 상황이 닥치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더라. 근데 니네 세 명은 왜 반대했니? 라고 물어보셨고 저희는 솔직히 3포대장이 너무 지랄맞아서 돌아간다고 하면 싸움 날까봐 그랬는데 포대장님이 강하게 나오실 줄 알았으면 찬성할 걸 그랬습니다. 하하호호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이 썰이 채택된다면 대한민국 내전 일어날 뻔한 썰 3포대장 쿠데타를 잇는 세 번째 3대장 썰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채택이 되지 않아도 풀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준포 3포사님께서 어쨌든 난 썰을 까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바로 그런 썰이었습니다. 아무리 전역이 얼마 안 남고 그냥 다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아예 불복을 할 수가 있는지 대대명령에 대대장한테 조인트 까이고 이런 것도 걱정이 안 됐나봐요. 3포대장이 뭐 짬이 도대체 얼마나 높길래 하긴 뭐 작전과장보다 짬이 높았다고 하니까 작전과장이 작전장교가 대위고 작전과장이 한 소령쯤 되는데 대대장이 한 중령쯤 될 거니까 한 소령짬쯤 되나보다. 군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마지막에 떠날 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개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개같이 마무리를 정리하고서 떠나면 뒤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나쁜 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맨날 그 서로 이렇게 분쟁이 있어가지고 짜증나서 사표 쓰고 나가는 날 본인이 갖고 있던 자료 전체를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회사 서버에 있던 자기가 만들었던 자기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런 작업들 전부 다 지워놓고 다 그러고서 나간 거야. 사표 떼고 나간 거. 그 바로 고소예요 그거. 그건 무조건 고소고 그거에 대한 피해 전부 다 복구해야 돼요. 여튼 군대에서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해도 될까? 해볼까? 하면 안 되고 아 내가 해야 되나 뭔가 기피하고 싶잖아 그럼 내가 해야 돼. 눈치껏 사세요. 네, 이 포대장은 좀 잘못했네요. 좀 잘못한 게 아니라 많이 잘못했네. 우선 군인이면 명령에 불복종하면 안 되죠. 무조건 명령에는 복종하되 그 뒤에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대대의 말 안 듣는 포대장 같은 장교님들 빨리 전역하시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봐.